애교가 어렸을 때 귀진드기가 있었어요. 치료를 하니까 귀진드기가 다 없어지긴 했지만 까만 귀지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귀 환경이 다 무너져서 그렇다. 아이고, 도망갔다. 애교가 귀가 진짜 더러워요. 한마디로 진짜 더러워요. 한번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드릴게요. 귀 상태가 안 좋아요. 애교는 이 동장에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귀 세정제가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뚜껑을 오픈하는 순간에 애교가 확 도망가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고요. 도망가려고. 싫어. 아이고, 싫어, 우리 애기. 일로 와. 응? 괜찮아? 응? 아직 아니야. 이거 아직 아니야. 너가 딱 잡으면 내가 넣을까? 응, 그럴까? 응, 됐어. 이거를 이렇게 비벼줘야 돼. 그렇지. 응? 아직. 아직. 애교 아직. 닦아줄게. 어우, 까맣다. 병원에서 어떤 데는 맨날 해줘라 해서 몇달 동안 맨날 해줬더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딴 병원 갔더니 아, 얘가 귀 진드기를 알았던 애라 귀 환경이 다 무너져서 그렇다. 아이고, 도망갔다. 아, 애교한테 안정을. 애교 미안. 애교야. 애교야. 이 귀가 안한 귀인데. 딱 지금 할까? 응. 이거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거, 응? 귓바퀴에 주고. 응? 찍어야지. 애교가 어렸을 때 귀진드기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치료를 하니까 귀진드기가 다 없어지긴 했지만 까만 귀지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이건 진드기들 시체일 것이다. 매일 귀를 닦아주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매일 닦아도 줘봤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소견을 들으려고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귀진드기를 알았던 애라 귀 환경이 무너져서 그런 것 같다. 이번에는 귀 청소를 아예 하지를 말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간 귀 청소를 아예 안 해줘도 봤는데 까만 귀지가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이귀 세정제를 추천을 하셨어요. 에모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기존에 썼던 제품보다 더 싫어해서 귀 청소할 때마다 애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애교가 평소에 귀를 막 긁거나 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의 고양이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이게 정상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 토끼랑 자녀 귀인데요. 이런 귀가 사실 정상이거든요. 혹시 고양이들 이비인후과 쪽으로 좋은 병원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번 가볼게요. 애교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보세요. 깨끗? 여기는 확실히 화장솜으로 좀 닦아주기도 해서 더 깔끔하긴 한데. 아유, 잘했어. 아유, 예뻐.